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 3월 22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2700선에 대한 공방을 지속하는 증시입니다. 오늘 2700선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금융 투자에서 상당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냈는데, 자, 앞으로에 대한 방향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방산 관련주가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전에 말씀드렸던 사료 관련주가 가장 높게 올랐지만 오늘 방산 관련주도 소리소문 없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왜 지금이 우리가 이 방산 관련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700선에 대한 공방이 현재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700선을 돌파를 또 했습니다. 자, 그만큼 2700이라는 포인트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왔던 뉴스 잠깐만 같이 보면, 자, 바이든이 푸틴이 생화학 무기를 쓰려는 명확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일부 발목을 좀 잡고 눈치 양상을 조금 보였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글로벌 안에서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간의 이런 전쟁이 상당히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거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가 조금은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이 이런 생화학 무기를 쓰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오늘 이제 바이든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 바이든이 이제 지금까지 8선이죠. 8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이제 크림반도를 지금 러시아가 가져갈 때, 그때 이제 부통령이 또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였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이제 외교부 위원장, 외교부 상임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햇볕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도 연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만큼 이제 외교 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푸틴에 대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징후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는 이유 중에 한 개도 이런 전쟁에 대한 장기화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에 대한 악재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700선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저항에 대한 움직임 보이다가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27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 2700선을, 자, 장중에 돌파를 해내면서 2700에 대한 지지를 현재는 밟고 다시 한번더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됐다는 거죠. 자, 다만 현재 지수가 그래도 2700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2770포인트 넘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또 쉽게 못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외국인과 연기금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이 외국인들은 현재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도 큰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연기금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가 매수라는 낙폭과대라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많이 빠져있던 석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던 반면에,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서비스와 중형주, 화학, 똑같이 또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신 코스피는 방향성을 아직까지 오늘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우상향을 잡혔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오히려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좀더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지금 높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 나스닥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상승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승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등세를 강하게 못 붙였거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1분기가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대형주들이 작년만큼에 대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정도에 대한 퍼포먼스를 할수 있을까? 조금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대형주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지수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 일부 상승을 하더라도 2770포인트를 또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장기평 자체가 다 저항 구간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돌파해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다시 한번더 제한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바이든의 저런 멘트는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멘트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방산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방산주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아요. 자, 이런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이 왜 좋게 나타나고 있고,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느냐. 자, 우선은 이제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수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천공이라는 미사일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LRG 넥스원이 신고가를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국방에 대한 국방비를 상당히 역대급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1, 2년 안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던 것이 지금은 이제 수출에 대한 시발점이 되어버렸고,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앞으로도 산업적인 부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수출을 해오다 갑작스럽게 수출이 멈춘다. 그렇게 산업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산업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자주 국방에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 자주 국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더 강대강에 대한 기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방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더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주 국방에 대한 부분이 강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방산주가 들썩거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도 국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상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런 전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방산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슈, 모든 이슈를 지금 빨아들이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뭐 그러면 이제 국방 예산이 뭐 지금 현재 5천억이 든다, 아니다, 500억이 든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이동을 했든 간에 지금 현재 있던 곳에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추가적으로 증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방산주의 움직임이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뭐 지금 서초동에서 통이동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지금 국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방산주들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방산주가 좋게 보면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 다르게 또 보면 미사일에 대한 부분으로 또볼수 있죠.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 결국 원리는 똑같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7% 오르면서 단기 고점 시그널은 떴지만 강한 흐름을 나타냈어요.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우리가 현재 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자, 앞에서 지금 급락을 했던, 자,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을 모아왔던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지를 밟고 지금 추세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35,000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매집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런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밟으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이 추세대,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추세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꾸준한 추세대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막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 추정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추세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 수급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세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오늘 단기 고점 시그널이 지금 뜨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빌미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런 대형주들도 지금 오늘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125일선을 돌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자,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자, 상승할 때마다 기관이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면, 자, 오늘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보험권역에서 일부 매수가 유입됐었는데요. 자, 요게 지금 현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관에 대한 부분이 매수로 다시 한번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더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할 수 있다. 왜냐, 전 고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에 대한 고점에서 기관이 계속 매수를 유입을 했었거든요. 기관이 적극적 매수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LRG 넥스원.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자, 뭐 지금 뭐 뚫려서 원형 항아리 패턴이죠. 이거는 하단이 이제 동그랗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각을 좀더 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이것도 마찬가지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일봉상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추세 추종이라고 해가지고 파동 자체가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가죠. 계속 그런 부분을 한번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뭐 하나, 뭐 휴비드, 휴니드, 그리고 이제 빅텍, 한일단조나 스펠코, 뭐 퍼스텍, 포메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현대로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텔레그램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산업 사이클을 보더라도 충분히 변화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한 사이클에 돌아갈 때한 4년에서 5년 정도 얘기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철강 관련된 기업들, 철강주들은 6년을 하락을 한 적도 있었지만, 되면 4, 5년 정도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방산주는 지금부터 사이클이 우상향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이제 오늘 사료 관련주, 현대사료 오늘 또 다시 한번 점상할까? 그래서 어제 뭐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오늘도 사료 관련주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자, DAP 하이브 18 인베스트인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기업일 거예요. 우선 이제 하이브는 이제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1분기에 이제 3월 달에 3월 10일, 12일, 13일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콘서트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DAP는 전일 유플렉스, 뭐 코리아 서킷, 심텍, 대덕전자. 자,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PCB 산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PCB 사업 자체가 현재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장용 PCB 시장도 커지고 있고, 반도체 DDR5에 대한 교체 주기.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자제품들이 상당히 지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 등을 감안했을 때 PCB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고가를 가지 못한 몇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한 개가 이제 DAP라 보고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 18 인베스트도 지금 PR 밴드로는 약 2.9배 수준입니다. 운영 금액이 1조 2천억인데 비해 시총이 이제 2,500억이에요. 그렇게 저렴한 것을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뭐 동호회 같은 데서만 공략을 안 한다면 뭐 충분히 지금 신고가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보면 2,500억이에요. 운용 금액이 1조 2천억이고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거든요. 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눈여보고,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42만 천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22만원대까지 내려갔다. 여기는 이제 바닥이라 봐야 됩니다. 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흐름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오늘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뭐 앞으로에 대한 스윙 주관점으로도 한번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으로 한번 들썩거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자, 그 DAP도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던 기업인데요. PCB 관련해서 시장은 앞으로도 확장될 거라고 봐요. 저는 2022년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한 가지 꼽는다. 그 전기차라고 했죠. 그럼 그 전기차 안에서도 2차 전지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 전자는 대분류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소분류들이 대부분 다키 맞추기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PCB라는 거, 그리고 전장 부품이라는 게 2022년도에는 상당한 화두가 될수 있다. 그런데 아직 이제 3월 달이라는 거죠. 2022년도 이 DAP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계좌부활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시장은 또 위기가 기회로 또 바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 문의를 해주시면 1599-0700 하시면 저희가 또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종목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